분사무소 설치 신고 절차입니다. 분사무소 109페이지 양가로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절차. 그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3번, 4번에 있나요? 4번. 4번에 보면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합니다. 설치 신고를 어디다가 하느냐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면 신고 필증을 교부하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은 며칠 이내에 교부해 준다고 했어요? 예,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에. 그 2차 과목은 굉장히 쉬워요. 1차 합격하신 분들은 오히려 1차가 더 쉽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민법이 공부할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2차는 단순히 7일인데 기초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7일은 막판에 뭐 한 달 전에 암기도 사실 됩니다. 되기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미리 계속 들어놓는 거예요. 이 7일인 이유가 분사무소 책임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본적지 신원 조회하고 협회 전산망에 조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에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개시할 수 있고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 분사무소 설치됐다는 걸 통보해야 됩니다. 만약에 서울 종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데 세종시에 분사무소를 두려면 종로구청장한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7일 이내에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세종시에는 종로구청장이 준 신고 필증을 걸어놓고 중개업을 하게 될 겁니다. 예,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를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휴업 신고, 분사무소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 정지 처분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분사무소 관련된 것은. 자,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세 가지가 있다. 서류가. 첫 번째, 책임자. 분사무소 책임자. 우리 프린트 4번에 있습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4번입니다. 4번. 4번은 반드시 4번이라는 말을 해야 되고요.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을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 대화할 때 아무 말 없이 말하면 그건 진짜고요. 가짜일 때는 농담이다. 가짜로 했다. 미안하다. 이런 걸 말해야 돼요. 원래. 그래서 원본, 아무 말이 없으면 원본입니다. 4번은 반드시 4번이라는 말을 해야 된다고요. 원본의 경우 원본이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아무 말 없으면 그게 원본입니다. 4번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 증명 서류도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중개보수 최대 0.9%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계약서 딸랑 하나 적어주고 뭘 몇백만 원 받냐 중개보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속에
위헌 법률가 포함되어 있고 나중에 확인 설명을 잘못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최소 금액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을 가입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금액, 그게 1억 원입니다. 1억 원. 저도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지금 다시 그 보험 약관을 읽어보니까 대물배상이 1억이더라고, 1억. 대인은 모지 아닌데 그 지금 1억을 더 추가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외제차가 1억짜리 넘는 것도 많으니까 손해 입힌 거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되는데 보험 든 만큼만 보험회사에는 배상해 주잖아요. 1억이더라고요. 보통 가입하면은. 그 우리도 중개업 하려면 분사무소 경우 1억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1억 이상. 1억 이상이니까 전부 1억 가입하겠죠. 최저만 가입합니다. 1억을 가입하면 돈을 1억 내야 되는 건 아니고 보험료만 내면 돼요. 보험료. 보험료는 얼마 안 돼요. 1억 해봐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경우 한 19만 원 정도. 19만 3천 원이고요. 서울보증보험은 10만 3천 원 정도밖에 안 해요. 1년 보험료가. 그걸 매년 내야 돼요. 매년 해마다 보험료를.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있어야 됩니다.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가 있어야 된다. 사무소 확보는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고 했죠. 소유권 확보가 아니고요. 면적 제한은 없고요. 지난주에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가설 건축물도 안 됩니다. 그러나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교과서는 109페이지에 있었고요.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4번에 있었습니다. 이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가 짜증나더라도 조금 밑줄 치보고 계속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나중에 되면 다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짜증난다더라고요. 이게 복잡하게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근데 두 장으로 정리한 거잖아요. 책 한 권을. 그래서 말을 줄여놨기 때문에 처음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0페이지. 110페이지도 지금 다 했던 내용입니다. 칠판에 적어놓은 거 이게 다 내용인데요. 양가로 5번에 보니까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입니다. 재교부 신청. 뭐든지 자격증이든 뭐 등록증이든 분실하면 재교부 받을 수 있죠. 재교부 받을 때는 처음 교부할 때는 자격증 처음 줄 때는 공짜지만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내는 게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2번에 보면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2번 52번에 거기에 동그라미 5번 6번 있죠. 밑줄 지나야 되겠죠. 5번 6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 받을 때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게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2번에 1번 2번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요. 1번 2번은 3번부터 6번까지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시군구 조례. 그래서 분사무소의 경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사가 종로구에 있고 분사무소가 세종시에 있으면 종로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돼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할 때 수수료 내야 됩니다. 112페이지에 보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이 있고요. 그게 밑에 보니까 서류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서류 옆에 보니까 수수료 시군구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낸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112페이지 오른쪽 메뉴에 7일 처리기간 7일 동그라미 넣으세요. 7일. 우리 암기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에서도 7일 찾아봤잖아요. 7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113페이지 그 기출문제가 나왔는데요. 28회 시험에 출제됐는데 이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특별히 지식을 요하는 게 아니라 이 서식을 봐야만 풀 수 있는 문제죠. 이거는 거의 다 많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사유는 적지 않습니다. 근데 본사 명칭은 거기에 적잖아요. 그 다음에 본사 소재지도 적습니다. 왼쪽에 서식 보면 되잖아요. 본사 등록번호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주된 분사무소 책임자 자격증 발급한 시도도 적습니다. 거기에 보면 112페이지 서식에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한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거의 무시해야 돼요. 서식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한 문제 맞추려고 모든 서식을 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점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제 강의는 90%는 적중시킵니다. 제 강의가. 근데 해마다 작년, 재작년 다 한 문제는 적중을 못 시켰어요. 솔직히 30회 때도 제가 한 문제 적중 못 시켰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느 강사도 100% 적중시킨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책에도 없고 판례도 없고 이때까지 시험에 나온 적도 없는 게 출제됐거든요. 그게 뭐가 나왔냐면 올해 점유권이 점유가 중개상물인지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건 강의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 문제 정도는 제가 적중 못 시킬 수 있지만 90%는 적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80점 이상은 80점만 받으면 돼요. 100점은 불가능입니다. 어떤 과목이든. 100점 받으려고 집착하지 말라고요. 쌓여 있는 거 완전히 쌓여 있는 거 이런 건 한 문제 일부러 100점 못 받게 낸다고요. 그런 거는 그냥 틀려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3페이지 3번 공동사무소 가로 안에 합동사무소라고 돼 있죠. 옛날에 합동사무소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공동사무소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합동사무소 공동사무소 어떻게 다릅니까 물으니까 합동은 한자고 공동사무소는 한글이라던데 공동도 한자예요 사실은. 어쨌든 뭐 변호사 합동 법률사무소 이런 거 봤죠. 그 둘이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사무소 공동 사용하는 게 예, 공동사무소입니다. 자, 공동사무소와 관련돼서는 거기 양가로 1번 설치 목적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는 밑줄 치세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역시 개업 공개사 밑줄 치세요. 개업 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개사는 다른 개업 공개사와 따라서 종별 종류는 상관없어요. 내가 중개인이라도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설치 방법입니다.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기존 개업공개사 이전 신고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그냥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자, 공동사무소인데 공동사무소 공동사용인데 공동사용 공동 사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가령 A, B, C, D 네 개의 사무소가 있는데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이 네 개의 사무소를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명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A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이렇게 이전 신고를 해야 돼요. 사무소 이전 신고를. 그러면 A는 세종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뭐 가령 양산시에 있어도 사무소 옮기면 됩니다. 관할구역 밖에 있어도 이전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C도 이렇게 이전 신고하면 됩니다. 이게 공동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을 하면 한 명이 신규 등록을 하면 이게 공동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예를 들면 두 명 이상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다가 등록을 하면 공동사무소가 됩니다. 공동사용이 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남이 사용하고 있는 장소로 옮기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A로 옮겨놓고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옛날 사무소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손님 받고 하면 이중사무소에 해당됩니다. 그건 이중사무소. 자,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하면 A, B, C, D가 4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 4명이 칸막이가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4명 뭐라고요? 없다?
있다 손 들어보세요. 칸막이가 현실적으로 이거는 뭐 시험에 칸막이 있냐 없냐 시험에 안 나와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칸막이 있다 없다.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다 손 들어보세요. 있다고 들으라고 될 것 같으면 들으면 되지 뭘 있다? 예, 틀렸어요. 없습니다. 지금 자꾸 틀려봐야 돼. 지금 틀려봐야 고통받아봐야 그게 기억에 남아서 저는 누가 틀렸는지 몰라. 매일 다른 데 가서 강의하니까 제가 모욕감을 들려고 묻는 거 아니에요. 기억에 오래 남아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틀렸는지 저는 전혀 기억 못해요.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 내일 되면 또 다른 데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칸막이가 있다면 이거는 별도의 사무소지 공동사무소가 아닙니다. 유권 해석에 의하면. 근데 만약에 이게 뭐 파티션 같은 거 설치해놓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만약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닐 수 있는 문이 있다면 출입문은 하나만 있고 이런 거는 이중사무소, 이거는 공동사용입니다. 이런 경우는. 근데 밖에 출입문이 별도로 있고 이렇게 칸막이 있으면 이거는 별도의 사무소지 공동사무소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공동사무소는 종별이 달라도 됩니다. 예를 들면 A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B는 중개인, 그 다음에 C는 법인의 법인, D는 법인의 분사무소라도 상관없습니다. 종별이 달라도 된다고. 종류 같은 중개인은 중개인끼리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종별이 달라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출입문이 이게 B 사무소 옆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B가 손님을 받아가지고 계약서 쓰고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면 중개보수는 B가 했다고요? B 혼자 먹어야 된다.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 4명이 100만 원 받았어요. 25만 원씩 나눠 먹어야 된다. 혼자 100만 원 다 먹어야 된다. 답이 뭡니까? 혼자서 다 먹는다고요? 네. 혼자서 다 먹으면 호객행위 해야 되겠죠. 내가 손님 끌어들여가지고 내가 하면 내가 다 받으면 이 엄청 치열한 경쟁을 하겠죠. 같은 사무소에 있어도. 그럼 또 나눠준 똑같이 나누라고 하면 서로 일 안 하려고 하겠죠. 내가 해든 남이 해든 어차피 돌아오는 건 똑같을 것 같으면. 그래서 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나눠 먹어도 되고 혼자 먹어도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혼자 먹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나눠 먹어야 되는데 분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다 보면 공동사무소 거의 없죠. 우리 동네에 제가 아는 분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동일 그 검정 이거 한번 인터넷에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성공하신 분 15년 이상 공동사무소를 하고 있어. 여자 두 분이 금정동 동일 공인중개사 사무소 동일 부동산 또는 동일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네이버에 치보면 이게 중개사무소 광고한 게 나오잖아요. 근데 개업공개사 이름은 다른데 동일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고 또는 적성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어요. 동일 금정동 적성 동일 이렇게 이름이 다른 게 두 개가 있는데 장소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같은 장소에 두 명이 있으면 이게 공동사무소예요. 이분들은 이렇게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15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냥 하나의 사무소에 직원으로 있고 한 명은 둘 다 자격증 땄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또 한 5년 지나니까 개업공개사를 바꿔버리더라고요. 다른 사람 이름 그럼 A가 처음에는 사장이 했고 두 번째는 또 B가 사장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공동사무소로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한 사람이 계속 10년 넘게 하면서 한 푼도 안 벌었다 세금 안 내면 그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렇게 10년 넘게 장사하면서 한 푼도 못 벌었으면 문 닫아야 되잖아요. 폐업해야 되잖아요. 근데 5년 동안은 세무조사 안 하거든요. 이게 세무조사는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들었다고 보고 그럼 5년 동안 했다가 A가 사장했다가 폐업해버리고 B가 사장돼버리면 이제 옛날 것까지 조사 안 한다고요. 그랬다가 또 이제 공동사무소로 하고 있어요. 둘이 각각.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세금 양도소득세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이 줄어들죠. 만약에 양도차익이 2억이 남았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으면 각각 1억씩 남은 걸로 계산하잖아요. 마찬가지 공동사무소도 두 명이 하면은 소득이 들어오면 이분들은 뭐 거의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받아간다 이런 소문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받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천만 원 이상
벌면 한 사람이 벌면 세금이 많잖아요. 근데 두 명이 공동으로 돼 있으면 훨씬 줄어들겠죠. 그만큼 세금이. 어쨌든 참 존경할 분들이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인데 두 분 다 여자분 두 분인데 공동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공동으로 하면서 1년 이상 가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왜 못 가냐면은 소득 분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까 어떻게 분배하는지 규정이 없다고요. 딱 반반 나눠 먹자고 하면 서로 일 안 하려고 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분들은 나눠 먹기를 나눠 먹어요. 어떤 식으로 분배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 내부적인 걸 물어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뭐 공정하게 분배를 하니까 지금 십몇 년 동안 계속 공동으로 하고 있겠죠. 케미스트리가 잘 맞아요. 둘이 서로 상호 보완을 해준다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남자 둘이는 하는 거 못 봤어요. 남자분들끼리는. 이 남자분들끼리만 하기는 힘들어요. 둘 다 남자만 두 명 근무하면 저도 여자 사장님 밑에 다 근무해봤어요. 왜냐하면 남자 둘이 있으면 무서워서 손님 그 집 보러 가면 문도 안 열어줘. 남자만 둘이 오면 아파트 앞에서 힘들다고 남자만 두 명 하기는. 그럼 남자가 사장이면 반드시 실장은 여자일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런데도 옆에 사무소에서 저 실장하고 사장하고 무슨 관계냐 이런 거 막 묻고 이래요. 그래도 그 신경 쓰면 안 돼. 일일이 신경 다 쓰면 업무 못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관심 가지지 말고 이래가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남이 무슨 관계인지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죠. 절대. 자, 어쨌든 공동사무소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개업 공인회사는 아까 밑줄 쳤어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 공인회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회사의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A 사무소로 옮기려면 A 개업 공인회사의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돼요. A 건물주 사용 승낙서가 아니라 시험에 그렇게 출제됐다고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회사의 사용 승낙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두 개밖에 없어요. 명문 규정은 법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그 다음에 시행령 16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회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 말밖에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115페이지 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 이전. 사무소 이전도 시험에 한 문제는 출제가 되는데요. 사무소 이전. 이게 공법적 요소가 많이 있는 사회법이기 때문에 거의 99%가 공법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법이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지켜주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뭐 이사 집 이사하고 이런 거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물론 집도 이사를 하면은 주민등록법상 그 신고는 해야 됩니다. 전입 신고는 새로 해야 되죠. 그 주민등록법은 사법이 아니에요. 공법이에요. 그거는 또 개인의 자유는 보장해 주되 마찬가지로 공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무소 옮기버리면 안 되고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옮겼으면 이전했다고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사무소를 만약에 세종시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했다면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10일 이 10일은 우리 그 프린트 뒤에 보면 있습니다. 정리가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가 아니고 옛날에 사전 신고였어요. 옛날에 우리 주민등록 이전도 사전에 신고하고 또 사후에 2주 있다가 가서 사후에 신고하고 이렇게 했어요. 옛날 주민등록도 주민등록 전출 신고하고 전입 신고하고 이렇게 했다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전입 신고만 하죠. 주민등록 이사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무소 이전도 옛날에는 미리 신고를 이전 전에다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후 옮기고 나서 우리 주민등록 오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사가는 같이 이사가 가지고 전입신고하듯이 그냥 전입신고하는 것처럼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아니고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등록증. 등록증.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신고 필증.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아무 말 없으면 원본이라고 했죠? 원본입니다. 사본이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건 원본입니다. 원본. 그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51번에 보면 제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 50개 적어놨습니다. 원본, 사본. 예, 원본입니다. 원본. 등록증, 분사무소. 즉 종로구에서 받은 등록증 원본 반납하고 세종시장한테 새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 원본 반납하고.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이런 게 되겠죠. 세종시에 사무소를 확보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전 전의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에 송부 요청을 합니다. 서류 송부를 요청합니다. 우리도 주민등록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입신고하면 옛날 그 이사하기 전에 동주민센터에 그 인감대장 이런 거 송부 요청해요. 그러면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데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등록대장 그 다음에 등록신청서류 등록신청서류 그 다음에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이게 3번이 중요한데 이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생겼는데요. 이제는 왜 이게 없다가 생겼다고 최근 1년간 1년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프린터 1년 있죠. 44번인가요? 1년이 몇 번이에요? 44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몇 번에 있어요? 44번에 있어요? 44번에 그 보면 1년 있을 거예요.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몇 번에 있어요? 최근 1년간 못 찾겠어요. 몇 번에 있는지. 몇 번요? 1번에 있어요. 44번에 1번. 예, 그래서 그 1년. 그럼 왜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1년간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니도록 한 거예요. 소위 기획부동산. 옛날에 이게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기획부동산들은 탈법 행위를 하고 저도 기획부동산의 소개를 좀 의뢰인들 기획부동산의 소개도 좀 했었는데요. 저 KTX 공주역 이거 생겼을 때 공주역 허벌판에 이게 생겼거든요. 공주역이 그 허벌판인데 거기에 도면이 어디서 나왔는지 막 그 환승센터 버스 환승센터 이런 거 만든다고 논밭을 그때 제가 얼마에 좀 했냐면 80만 원에 제 친구 사도록 소개했어요. 제 친구가 한 4억에 투자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친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물어보기가 힘든 게 왜냐하면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 지분 그 땅을 갖다가 그 기획부동산이 어떻게 하냐면 돈 되는 만큼 평당 80만 원이니까 돈 되는 만큼 뭐 2억 있다 하면 2억만큼 쪼개가지고 그냥 지분만 주는 거예요. 팔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팔기 어렵겠죠. 다른 사람한테 다시 팔기는. 예, 근데 저는 친구한테 속인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기획부동산이다 팔기는 어렵다 다 말했어요. 근데 투자하겠다고 해달라 해서 해줬어요. 그 사람들 설명 들으니까 뭐 당장 하려고 하더라고.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저는 부채만 주면 자기들이 브리핑 다 해요. 그 도면 빼가지고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친구 어제도 제가 예식장에서 만났는데 묻지는 못했어요. 그냥 자기도 뭐 저한테 원망하고 묻지도 않더라고요. 어쨌든 기획부동산 이런 거는 저도 기획부동산이 분명히 말했는데 좀 어려운 게 이렇게 해줘버리고 또 회사 이름 바꿔가지고 또 딴 데 가서 또 새로 하고 그래요. 자꾸 누가 항의하고 이러니까는 회사 이름을 자주 바꿔버리더라고요. 법인 이름만 바꾸면 되잖아요. 해산해버리고.
그리고 또 업무정지 받으면 또 다른 데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고. 그래서 이제는 기획부동산이 주로 많이 옮겨 다녀요. 회사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이제 옮겨 다니면 옛날 증가 기록을 가지고 다니니까 계속 업무정지 당하면, 연속해서 당하면 이제 등록 취소하려고 이게 최근 1년간 증가 기록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아마 기획부동산, 대표적인 기획부동산이 우리나라에게 청계산, 기획부동산 인터넷에 치보세요. 청계산. 기획부동산. 기획이라는 말은 나쁜 말은 아니죠. 드라마에 보니까 전부 다 기획 본부장, 본부장. 요즘은 옛날엔 실장 올라오더만 전부 드라마 본부장, 막 와이프 엄청나게. 저도 드라마 전혀 안 보는데 와이프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서 따라 보다 보니까 전부 다 나오는 건 팀장급 내지는 본부장이더라고. 전부 다 주인공들은 거의 평상원은 없죠. 드라마 보면 뭐 그 사별녀, 애 있는 딸린 사별녀가 총각 본부장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이런 거 주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환상을 가지고 여자분들 놔둬주고 은영하는 본부장 만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최지우 나올 때는 실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본부장급으로 격상됐어요. 실장은 없어요. 이제 청계산 기획부동산 치보면 아마 그 뭐 공유자가 한번 치보세요. 나오는지. 공유자가 3,000명 돼 있어요. 3,000명. 청계산 그 개발 못 하거든요. 산꼭대기까지 거의 다 분양 다 했다고요. 다 팔았다고요. 그러면 그 사는 거는 쉽지만 나중에 대파는 거는, 전매하는 거는 어렵겠죠. 몇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청계산 기획부동산 안 나와요? 빨리 치봐요. 그래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해야 된다. 안 나와요. 못 찾았어. 찾으면 이야기하세요. 자,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거하고 관할구역 안으로 옮기는 게 있습니다. 이 관할구역이라는 것은 등록관청 관할구역을 말합니다. 만약에 세종시면 세종시 안에서 옮기는 것은 관할구역 아니고 세종시 밖으로 가면 관할구역 밖이 되겠죠. 대전시 동구로 옮기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등록증 재교부.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는 원칙이 등록증 재교부고요.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사무소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즉 신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10일 대신에 7일 X, 미리 신고해야 된다 X,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X, 이런 것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 신고할 때 제출을 하는 서류와 송부하는 서류의 종류가 같다 X를 출제됐습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된다. 3,000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공유자가 많으면 팔기가, 3,000명 합의하기는 어렵겠죠. 자, 119페이지. 119페이지에 보니까 맨 위에,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처리기간 7일 동그라미 해보세요. 7일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전 신고는 10일 이내 사후에 신고를 하면 등록증 재교부는 7일 이내에 해줘야 된다고요. 등록증 재교부도 7일 이내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교부도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도 7일 이내죠. 왜 7일 이내냐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7일 이내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7일 이내입니다. 자, 다음은 120페이지. 휴폐업신고입니다. 휴폐업신고. 휴폐업신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51번에 보면은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1번에 27번, 27번, 28번, 27, 28, 29, 30에 있는데요. 사무소 옮기는 것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근데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주의해야 돼. 근데 사무소 이전은 사후 신고인데 휴업 신고, 휴업, 폐업은 다 미리 신고입니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 그 다음에 재개 신고, 변경 신고, 휴업 기간 변경 신고 모두 미리 신고입니다.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27번, 28번 나와 있죠.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 반납이면 원본을 반납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본을 반납해야 될까요? 원본입니다. 원본. 이제 중개업을 안 할 거잖아요. 휴업을 하려면 원본, 사본 반납하면 안 되겠죠? 원본을 반납해야 되고요. 이거는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방문 신고만. 즉 전자식 문서가 안 된다.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왜?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재개 신고는 뭐예요? 재개. 업무를 재개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휴업했다가 업무를 재개하려면 또 재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등록증 반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개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변경신고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그래서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이다. 이 말은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둘 다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사전신고입니다. 미리 신고하면 되지 7일 전에 신고해야 된다 5일 전에 신고해야 된다가 아니라 미리 사전 신고만 하면 됩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신고였죠. 그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 이 과목 저 과목 배우다 보면 이 공인중개사법 한 과목만 하면 쉽겠죠. 여러분들이 민법도 해야 되고 공법도 해야 되고 많으니까 이제 헷갈려요. 이것저것 받으면 듣게 되면 머리 뒤죽박죽 돼가지고 아마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 고통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된다고요. 그게 어느 날이 연재인데요. 10월 달에 시험 보기 전에 느껴요. 그럼 한 1년 정도는 고통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휴업신고인데 휴업신고는 무조건 하루만 휴업을 해도 신고하는 게 아니라 3월 초과, 우리 교과서 그럼 보고 할까요? 120페이지 보면 3월 초과라고 돼 있습니다. 3월 초과. 3월은 또 제가 프린트에 3월을 다 정리해놨죠. 몇 번에 있어요? 3월이 43. 43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치놓으세요. 이렇게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찾는 거는 모든 숫자는 제가 다 프린트에 정리해놨어요.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시험에 출제됐는데 그러면 2개월만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딱 3개월만 휴업하더라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3개월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휴업 신고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거는 시험에는 물론 안 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휴업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학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학원 강의하다가 두 달 쉬었다가 강의하면 수업 들을 사람 없죠? 지금 하다가 마찬가지예요. 휴업을 하다가 6개월까지 휴업 가능한데 6개월 휴업했다가 다시 문 열면 손님 다 끊기죠? 식당 같은 거 그냥 6개월 동안 문 닫아놨다가 그러면 아이고 이제 망했나 보다 안 한다 보다 다 손님 안 오겠죠.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휴업하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영업이 안 돼서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권리금 받고 넘깁니다. 지금 그런 분들 많아요.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한테 넘기려고 사무실 많이 차려놓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권리금 받고 넘기려고 하고 만약에 권리금 못 받으면 보증금이라도 빼고 넘기려고 해요.
만약에 휴업하면 월세는 월세대로 줘야 되고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주인한테 못 돌려받고 만약에 남은 건물이면 또 손님 다 끊기고 또 보증 설정해야 되는 거 이거 보증 설정도 계속 휴업이라도 보증 설정해놔야 되고 사무소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보험료 나가고 만약 폐업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환급받을 수 있어요. 미경과 보험료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휴업할 이유가 없죠. 어떻게든지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면 되겠죠. 만약 예금을 못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10만 5천 명의 개업공개사가 있고요. 1년에 신규 등록하는 개업공개사가 2만 명. 신규 폐업하는 개업공개사가 폐업하는 개업공개사가 1년에 1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럼 한 5천 명이 순위 증가가 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바뀌게 되겠죠. 옛날 오래되신 분들 폐업하고 이런 식으로. 주로 망하는 분들은 1년 안에 많이 망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가급적이면 바로 개업하지 말고 취업을 취직해보고 하면 절대 안 망합니다. 1년만 취직했다 개업하면 절대 안 망해요. 근데 처음부터 벌써 오늘도 지금 개업했다고 벌써 실무교육 받고 개업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벌써 지금 합격자 발표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저한테는 그냥 개업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남의 자격증 빌려가지고 하다가 이제 자기 가족이나 뭐 누가 자격증 땄기 때문에 그거 긁고 바꿔 대체하는 거 그런 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렸다 해도 완전 빌린 게 아니라 그 실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있다가 자격증 따면 그 사람 자격증 걸고 이제 너는 그만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케이스일 가능성이 많아요. 빨리 개업하신 분들은. 자, 그래서 어쨌든 3월 초가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한다. 3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다. 3월 초과입니다. 3월 초과. 초과 반대는 미만입니까? 이하입니까? 초과 반대는 이하다, 미만이다? 이하입니다. 이하. 초과 반대는 이하. 이상 이하는 그 숫자 포함이에요. 그러면 3개월 이상 3개월 이하라고 하면 3개월은 두 군데 다 들어간다고요. 그 3개월 초과 반대는 3개월 이하라고요. 이 내용이 이해 안 되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수학책에 있는데요. 이거 이해 안 되면 학개론 계산하는 문제는 포기해야 됩니다. 학개론 계산하는 문제 포기해도 60점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업신고도 역시 미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개신고는 뭐냐면 왜 재개신고를 하냐면은 업무정지의 경우는 재개신고를 안 해요.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끝나면 그냥 업무하면 돼요. 왜냐하면 업무정지는 등록증 반납도 안 해요. 반납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업무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반납했잖아요. 반납한 거 돌려받아야 되죠. 그래서 재개신고를 해야 돼요.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바로 돌려줘야 돼요. 즉시입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고.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체할 수 있을 때 지체할 수 있는 걸 지체 없이라고 하고요. 즉시는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즉시입니다.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대리근무자라도. 담당 직원 없는데요. 이거 안 통해요. 즉시는. 즉시 돌려줘야 된다. 반환해야 됩니다. 변경신고입니다. 변경신고. 휴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예요. 변경하는 경우. 만약에 4개월 휴업한다고 했다가 미리 변경신고하면 5개월로 연장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3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지만 한번 휴업하면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없다.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 신고하고 한번 신고하면 6월의 범위 안에서만 휴업을 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징집으로 인한 이병, 취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무단으로 6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면은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3월 초과해서 무단 휴업을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까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3월 초과 무단유업은 3월 초과 무단유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가 되고요. 6월 초과 무단유업은 임의적 취소입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2번 42번에 동그라미 10번 휴업기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밑줄 지나오세요.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원칙. 그러나 다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징집, 군대 가거나 병원에 아파서 입원하거나 학교 가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은 자, 공부하기 쉽게 제가 6월 14개 다 정리해놨잖아요. 지금 숫자 나오는 거 다 찾아놨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만 하면 돼. 계속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 자꾸 물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저 같으면 6월이 이렇게 나왔으면 14개 한번 적어보고 이렇게 하면 기억이 오래 남는데 지금 11월 12월 처음 공부하신다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앞으로도 공부할 때 나오는 숫자 그냥 그거 다 같이 한번 적어보고 그러면 좋은데 적어볼 시간도 없으면 읽으라도 보고 또 잊어먹고 또 읽어보고 그러면 뭐예요 이거 14번 나올 때마다 계속하면 14번 벌써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두 달 만에 14번이면 시험 볼 때까지 하면은 한 100번은 보게 되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억난다고요. 자, 그래서 휴업에 대해서 휴폐업,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5페이지. 125페이지 서식인데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휴업기간, 변경신고가 하나의 서식에 되어 있고요. 그냥 그 체크만 하면 되겠죠. 그게 해당 사항에다가 체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등록 보겠습니다. 인장등록 126페이지 인장등록입니다. 인장등록 인장이 뭐냐면 도장이에요. 도장. 도장을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도장을 찍을 때 도장 찍을 때마다 이 도장 저 도장 아무거나 찍어버리면 나중에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도장 안 찍었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약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앞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등록이라고 합니다.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인장등록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만 인장등록하고 보조원은 인장등록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보조원은 중견무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계약서 쓸 수 없다고 했죠. 11월, 12월은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재미난 이야기, 별로 재미는 없지만 그냥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고 그 취지를, 전체적인 흐름, 취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세부적으로 암기하는 거는 서서히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됩니다. 지금 갑자기 다 암기해봐야 절대 시험 볼 때까지 안 가요. 아마 좀 답답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빨리 진도 다 끝냈으면 좋겠다. 너무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자, 126페이지 인장등록식입니다. 인장등록식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인장등록해야 됩니다. 업무개시 전까지.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하기 전까지 인장등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증 교부 전까지 사실상 인장등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법에서는 업무개시 전에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 업무개시 전이지 등록증 교부 후 업무개시 전은 아닙니다. 인장 등록 방법입니다. 126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개인인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개인의 경우든 법인의 경우든 인감도장을 찍어야만 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개인의 경우 이제 인감도장 안 찍어도 됩니다. 인감증명법을 폐지하려고 이명박 정부 때 고려대 전 총장인 어윤대 총장이 국가경쟁력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건의를 했어요. 인감도장 없애야 된다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 인감증명법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 뭐가 있습니까?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동주민센터에 가서 지금 인감증명하고 똑같이 발급받으면 인감증명은
인감증명서 오른쪽에 보면 인감 도장이 찍혀져 있잖아요. 근데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인감 도장 찍는 안에다가 자필로 성명 적어요. 그래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본인만 뗄 수 있어요. 동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아니고 배우자도 뗄 수 있죠. 그래서 그 인감증명을 떼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본인의 위임을 받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이렇게 하면 인감증명서의 용도 뭐 다 적었잖아요. 용도 무슨 용도인지, 뭐 대리권 위임용 이런 거, 대리권 수여용 이런 걸 적잖아요. 용도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감 어디서 떼오라고 하면 용도를 반드시 적는 게 좋아요. 요즘은 인감증명법상은 용도를 안 적게 돼 있어요. 그냥 옛날에는 동주민센터 직원이 적어줬는데 지금은 비워놓는다고요. 비워놓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용도를 적어야 돼요. 무슨 용도로 사용, 그래야 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여러분들 책임이 없잖아요. 적어야 돼. 빈칸 주면 안 되고. 그냥 주면 포괄적 위임을 한 거예요. 그 건물주들이 그 보면 그 다가구 같은 거 관리하라고 그냥 인감증명을 개업공개사한테 떼줘요. 아무 용도도 안 적고. 그럼 개업공개사가 월세 받아가, 전세 받아가지고 월세로 돌려막기 하다가 나중에 사고 나면, 사고 나가지고 세입자가 주인한테 보증금 내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인감증명 있었단 말이에요. 인감증명. 포괄, 아무 용도가 없으면 포괄 위임한 거죠. 그리고 위임장 하나 있고 인감증명이 있는데 아무 말 없이 위임했기 때문에, 포괄 위임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고, 본인이. 대리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물주라면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요? 월세 위임용, 전세 매매는 위임하지 않았음. 이런 걸 명확하게 적어놔야 나중에 만약에 전세 받아먹은 건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요. 난 전세 받으라고 위임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면 사기만 안 당해도 수강료 낸 거 10배 이상 이익이에요. 물론 합격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개인도 옛날에는 인감도장이어야 했는데 지금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에 단 도장을 하나 정해가지고 이걸 앞으로 찍겠습니다 도장하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법인인 경우, 회사인 경우는 아직도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는 도장을 가서 찍으면 되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하는 방법으로. 인감도장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법인의 경우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의 인장이라는 말이 법인 인감도장해야 된다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를 가져다 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7페이지 표 밑에 보면 2번 인장 변경 등록입니다. 만약에 도장을 분실해서 바꾸려고 하면 사후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7일 이내인데 시험에 이걸 10일 이내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일, 숫자 7일이 좀 짜증스럽지만 자꾸 찾아봐야 돼. 39번에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동그라미 2번 밑줄 치놓으세요. 7일 이내에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등록된 인장의 사용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중개인의 등록된 인장을 찍어야 됩니다. 막도장 아무거나 이것저것 찍으면 안 된다. 딱 정해진 도장을 찍어야 된다. 128페이지 개업공개사 또는 소속공개사입니다.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중개인에는 이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128페이지 맨 밑에 4번에 만약에 이 등록된 인장을 사용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양가로 1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처분입니다.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129페이지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6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법에
개업공개사에게는 업무정지라는 표현을, 소속공개사에게는 자격정지라는 표현을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업무정지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쓰는 표현이고 자격정지는 소속공개사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42번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4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밑줄 치세요. 42번 자격정지 업무정지 모두 6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죠. 6월 범위 내에서만, 6개월 범위 내에서만 자격정지 업무정지가 가능하다. 자격정지는 소속공인계사에게 쓰는 표현, 업무정지는 개업공인계사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30페이지에 보니까 개업공인계사, 소속공인계사 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신고서 서식이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될 사람, 개인의 경우 인장등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처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등록해도 되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됩니다. 앞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30페이지에 있는 별도의 인장등록신고서에 의해서 인장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등록인장 변경신고서는 130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식. 131페이지 이게 기출문제들은 나중에 다음에 풀어볼 기회가 있는데 꼭 궁금하면 풀어봐도 됩니다. 이게 기출문제에 뜨니까 패턴을 익혀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 공부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 방향을 잡아라는 이야기지 똑같은 문제는 그대로는 안 나온다고 했죠. 어쨌든 인장등록에서는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장등록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이거 그대로 답만 암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오늘 내드린 프린트 그 20개 내드렸는데 20개 해봐야 4문제밖에 안 돼요. 오지선 내용을 따지면 4문제 정도 분량밖에 안 돼. 4분이면 풀 수 있어요. 제가 쉬는 시간 드렸는데 이게 풀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때그때 풀고 버리셔야 돼. 이거 모아놓으면 엄청나게 자료 많아요. 이거 철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했지? 바인더인가? 바인더 뭐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하죠? 넌 보관하는 걸 이걸. 클리어? 클립 파일? 클리어 파일? 클리어 파일이나 이런 거, 그래. 과목별로 하나를 하든지 아니면 전과목 하나 하든지 만들어놔야 돼. 자료는 제가 매주 드린다고 했어요. 매주 드리니까 문제는 그날그날 풀고 그냥 버려도 돼요. 그 대신에 나머지 내용, 비교한 내용 같은 거는 버리지 마세요. 그거는 뭐 다음에 또 계속 봐야 되니까. 오늘 보고 있는 이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이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만 정확하게 알면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요. 예, 다음 시간은 이제 134페이지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 정보망부터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